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언론들이 여기 주목을 안고 계셨지만 우리는 매주 토요일 21차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이명박 바로 이 앞에서. 그래서 박근혜도 21차 탄핵 집회 후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명박도 21차 이후에 내일 구속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잘 보도해서 이명박이 확실히 구속되도록 좀 힘을 보태줬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그 이명박 심판행동본부와 쥐를 잡다 특공대 회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2008년 5월 2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청계광장에 10만 명을 모아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이명박의 불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려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원들은 지금 죽은 사람도 4명이나 있습니다. 망울동 묘지에도 한 분 계시고 민주열사 무역도 한 분 모셔져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참 그 이명박의 그 잘못을 계속 이야기해가면서 짚어가면서 10여 년 동안 싸운 결과 결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소되고 그 벌금 물고 가정이 망가지고 직장이 쫓겨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불의한 이명박 정권과 불의한 박근혜 정부에 싸우다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은 사람들의 사면 복권이 아닌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저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촛불 집회 기소된 마지막 재판이 제 2심 재판입니다. 42건이 기소돼서 엊그제 2심 재판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과 박근혜는 불의한 정권으로 박근혜는 이미 30년 구형을 받았고 이명박도 규상이 드러나서 구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불의한 정권에 저항한 촛불 시민들을 기소해서 체포하고 또 감옥도 보내고 벌금도 물어서 전과자 받는 부분은 부당한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재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피고인이 아닌 어떤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한 국가를 위해서 행동을 한 그런 예우를 받고 싶다. 나를 유지무지를 가리지 말고 재판장은 나를 어떻게 예우해 줄 것인지를 판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의 어떤 무지 판결을 받고 싶었는 게 아니고 그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에 싸워온 많은 사람들이 그 전과자 된 부분을 그는 최소한 사면 복권이라도 정부에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명박근혜 심판 회원 여러분, 오늘이 이명박 집 앞에서 마지막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일 이명박이 소환되고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지 않아서 만약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이명박 심판행동본부 회원님들은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이명박 구속을 요청해주시기를 간절히 이명박 심판행동본부 대표님 이거 대변이에요. 네. 제가 2008년부터 대표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다. 독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